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최소의 양수 P를 알수 있다면 우리는 그 P를 주기라고 하자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X 부호가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더해서 함수값이 항상 똑같게 된다고 할때 우리는 주기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F에 X 더하기 파이는 F의 X-파이라서 X 부호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얘가 될까? 2파이겠죠. 그 다음에 또는 X-파이를 세타로 치환을 해서 T로 치환을 해볼까? X-파이를 T로 치환을 하면 X는 파이 더하기 T라서 여기 파이 더하기 T 대입하게 되면 X 더하기 파이는 t 더하기 2파이라는 형태가 되어서 얘는 t 더하기의 2파이는 ft랑 같아요가 되니까 아 fx는 주기가 2파이라는 말을 조금은 어렵게 해놨네 이런 의미 아, 주기는 2파이 0에서 파이까지는 얘를 그리세요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얘를 그리세요 한번 그려봅시다 길게 그려야 되나 2파이 그래도 뭐 사인이니까 뿔마일은 안 벗어날 테니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사인의 EX는 주기가 파입니다. 파이 동안 한 바퀴 돌아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돌아왔더니 파이가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얘는 요 추가되는 그래프가 원래는 sin E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마이너스를 하세요니까 얘를 반대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겨서 여기까지 해서 2파이가 되는 형태. 주기 함수니까 0에서 2파이 그림을 반대편 여기에서도 그대로 그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요거 똑같이 그리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파이고 얘가 마이너스 2파이라면 여기서까지는 한 바퀴 돌아서 올 거고 여기서는 반대로 요렇게 돌아서 오게 되는 형태. 얘가 마이너스 2파이고 마이너스 파이고 그림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XY가 뭐 X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Y가 1이 될까 생각해 보면 2파이 대입하면 1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2파이 대입하면 1 되고 마이너스 2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그렸는데 2파이일 때 1이 되는 요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2파이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 직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거 넘어가는 거는 교점 안 생기죠. 사인하고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점은 여기서 살려보면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여덟 개가 됩니다.